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L 회사 실사운드 앞에서 강연이 있는 날이에요. 네? 저 강연 다니는 여자예요. 우와. L사? L사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요. 그러니까 L, 대기업인 건 아는데 어떤 주제로 강연을? 나눔과 봉사. 아. 정말 저는 복받은 여자입니다. 짜잔, 저희 매니저 어머니께 싸주신 유부초밥이요. 매니저 분이요? 네. 우와, 오빠 들으셨어요? 뭐 맛있어요? 가끔 난 아침에 거울 보기 싫더라. 근데 얼굴이 진짜 아무것도 없냐? 색깔이란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얼굴에 생기가 확 돌 거예요. 곧. 머리 위에 뼈다귀 다른 거 아니죠?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나무늘 가득 채웠어.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 강의를 마친다고 하셨죠? 네. 단정하고 깔끔한 게 컨셉입니다. 그리고 좀 스마트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좀 신뢰감 가는 얼굴과 말 잘하는 여자처럼 만들어주세요. 네네. 그냥 새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하니까 얼굴로라도. 그리고 메이크업의 꽃, 블러셔 타임입니다. 짠! 오늘은 베이지 피치입니다. 우와, 마치 얼굴에 수채화 물감 물들이듯이 그렇게 발색이 되고 있어요. 내 피부인 것 같은데 블러셔 한 거. 그리고 마지막 립 타임입니다. 제가 쓰는 립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여섯 가지 종류. 오늘은 뭘 쓰실 건가요? 오늘은 살짝 오, 이거 백돌 색깔이다. 우와, 코랄 진짜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이게 문지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짐이 돼요. 네, 저게 발색이 센데 또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저렇게 번짐 효과가 자연스럽게 돼요. 수채화 같아, 수채화. 진짜 수채화 같아요. 진짜 예뻐.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입술 전체적으로는 드라이 로즈 색깔을 한번 발라주고 이제 중간에 코랄 스타로 딱 포인트를 접을 거예요. 너무 예쁘다. 안쪽부터 바르는구나. 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색깔을 퍼진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봐요. 되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학교 다닐 때. 맞아, 맞아, 맞아. 자연스럽고. 네. 이제 봄이니까. 또 화사해 보이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투톤으로 입술을 깔아봤습니다. 정말 바르기 전이랑 후랑 비교가 확실하네요. 근데 또 이게 투톤이라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입술이 작아가지고 그게 저는 좀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입술을 좀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빼서 입술 좀 커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아웃라인까지 문질러도 입술 색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술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아주 말 잘하고 신뢰감 가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짠! 옷도 짜고 입었어요. 다른 분들은 자기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다 아세요?
저는 쿨톤이에요. 저는 되게 헷갈렸는데 네. 겨울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쿨톤, 웜톤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초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또 곧 봄이잖아요. 근데 봄에 어울리는 컬러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무슨 컬러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제가 쓰는 틴트인데 또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4번, 5번 쿨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딱 봐도 쿨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웜톤일 때 약간 이런 색들 이런 색들을 좋아했었거든요. 완전 약간 조금 더 어려 보일 수 있는 색이죠. 얼굴이 환해 보일 수 있는 색. 소희 씨가 많이 발랐던 벽돌색.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확연히 딱 느낌이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이거는 네. 확실히 차갑고 여기는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예쁘다. 되게 크리미한 질감이라서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근데 원래 발랐던 색보다 이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밀착력도 좋지. 그치? 네. 우와. 예쁘네. 원래 틴트를 바를 때 보통 립밤이나 립 오일을 발라줘서 그 건조함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색을 얹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제형도 다 무너지고 이거는 자체에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건조함도 확 잡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잖아요.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잘 선택해서 올봄 화사함을 좀 더 업시켜보는 건 어떨까요?